주님께서는 벳세다와 가버나움을 한탄하셨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집이 있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기적을 많이 베풀었지만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에 안타까워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알아보고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는 사람밖에는 없구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은 기적을 많이 베푼 지역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 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쉼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배우면서 쉼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방금 앞전에서 말씀처럼 아, 내 노력이 아니라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우리는 오늘 쉼을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 인생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참된 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